Hello. 안녕. 아, 지금 뭐지? 많은 분들이 그 인스타나 이제 뭐 SNS 계정 자체를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자주 킬 거고, 예. 네. 그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뭐 다들 기사를 보셨겠지만 이제 저는 라이온하트 STX 라이온하트의 이제 새 식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 앞으로 이 새 둥지 새로운 곳에서 네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번에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지만 연습실 되게 좋지 않아요? 여기 연습실 되게 좋아요. 네, 연습실 되게 좋고 아니요, 제 개인 인스타예요. 근데 이제 오피셜러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안녕. 지금 연습실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의 새로운 네 회사 STX 라이온하트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네 저 정대현은 더 사랑해 주시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사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네 이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하루 한 끼 먹고 연습하고 있는데 네. 지금 되게 많은 걸 끊었어요, 최근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네, 연습만 하려고 네. 최대한 그냥 집에만 있고 네, 연습실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 집중해서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저 근데 한 번 먹을 때 좀 많이 먹어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요즘 밤낮 시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안 일어나고 거의 낮 점심 시간 때쯤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씻고 뭐 하다가 한 4-5시쯤 밥을 먹어요. 막 먹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계속 하다가 집 들어가서 이제 자고. 근데 커피를 좀 많이 마셨죠. 네. 영어로 말하라고요? Hello. Hi. Nice to meet you. 네. 그래서 오늘도 집에 막 그런 가구들도 다 설치하고 장도 보러 가고 했어요. 네. 밥은 아까 먹었어요. 한 3시인가? 미얀마에서 오셨구나. Hello. 에이, really miss you too. 나도 이 정도 영어는 밥 잘 먹어요? 한 끼를 좀 새끼처럼 먹는 거죠. 한 끼를 새끼처럼 먹는 거지.
아무튼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생일 파티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거의 10, 13, 14, 15, 16, 17, 18, 19. 거의 7년이 넘어서 한국에서 생일 파티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되네요. 네. 겐키. 하이, 겐키 데스. 겐키 데스, 네. そうですね。오, すげえ。오, 제가 최근에 이제 뭔가 좀 제가 막 노트북도 그렇고 다른 막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고장이 나가지고 아이패드를 하나 샀어요. 샀는데 기능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좀 놀라는 중이야. 요즘 맨날 맨날 놀라는 중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연습도 할 수, 뭐 당연히 하지만 영상을 되게 많이 보고 모든 걸 여기다 저장을 하는 편이라 코니치와 말레이시아도 가고 싶죠, 당연히. 일하러 간다고? 힘내요, 파이팅. 근데 나는 아니야. 大家好, 我是大仙. 아, 웨이보도 네 앞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를 할 거예요. 이제 저희 회사에 또 네, 중국어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네.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다 영어라서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 Hello, 루아나. 아파카바. 이거 인사 아닌가? 아파카바. 해외 투어요. 노력해 볼게요. 아, 대학교 벌써 방학 시즌인가? 아, 방학했구나. Study English 공부해야죠. 할게요. 네. 아무튼 벌써 방학이구나. 갑자기 어두워졌어. 알라딘 재밌나? 저못 봤었어요. 못 봐가지고. 근데 지금 연습실이에요? 네, 연습실이고. 오드레, 안녕하세요. 오드레, 봉주. 스포요? 스포 할게 없는데, 딱히. 스포, 스포는 제가 갑니다. 하이 터키 베이비, 인도네시아 베이비도 안녕하세요. 네. 스페니쉬는 제가 몰라요. 어벤져스요? 어벤져스 봤죠? 어벤져스 봤어요. 네. 제가 어벤져스는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봤어요. 말레이시아 베이비? 싱가포르 베이비? 네. 방글라데시. 와. 안녕하세요. 하이. 아무튼 어벤져스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 어벤져스 딱할때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제가 그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아셈보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제가 아이언맨을 정말 너무 좋아해서
아이언맨 진짜 한 10번 넘게 본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오늘 또 이제 생일 파티 때또 새로운 좀 처음 들려드리는 노래가 있기도 하고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도 있어서 네 이제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언맨 제일 좋아해요. 저도 당신이 너무 네. 콜라. 연습을 그렇게 막 무리하진 않고 새 앨범이요? 새 앨범은 아직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네.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죠. 네. 팬미팅 때 일정이 빡빡하다고요. 저는 그냥 뭐라도 계속 이렇게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뭔가를 할수 있다면 저는 좋아요. 네. 정말로.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제가 요즘에 항상 버릇처럼 이제 일부러 더 음악을 진짜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일단 빌보드 차트를 항상 그냥 심심할 때도 계속 계속 틀어놓고 이제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요즘 재즈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이게 뭔가 마음의 안식이라고 해야 될까?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 맞아요. 노래는 정말 많은 힘들이 있어요. 노래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토이 스토리는 어렸을 때만 본것 같고. 제가 이걸 부르지는 못해요. 아, 이것도 너무 좋아. 급한 성격이랑 노래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계속 공부는 아니지만 그냥 많은 음악들을 계속 듣고 네, 좀 새로운 것도 찾고 하려고 하다 보니 또 down.
라이브 자주 할게요. 네, 정말로. 아, 동생이 맨날 이것만 듣는다고요? 약간 상담자가 되고 싶은가 보다. 제가 영화를 최근에 봤어요. 바로 어제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작업실을 갔다가 작업실에서 노래 이제 작업 좀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동생이 같이 영화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 보러 가자 해서 이제 보러 갔죠. 보러 뭐 봤게요? 맞춰봐요. 뭐 봤을게요? 따자하오 따자하오 뭐 봤게요? 저 애니메이션도 되게 자주 봐요. 네. 기생충 한번 봤어요. 알라딘 안 봤습니다. 그거 봤어요.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김내원 그 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롱리브 더 킹인가? 되게 재밌던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보러 가세요. 그걸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번에 또 이제 팬카페가 또 새롭게 개설이 돼서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팬카페도 뭐 나중에 공지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새롭게 생긴 팬카페도 많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글을 하나 남기고 왔는데 네 저도 가입했거든요. 네. 누가 정대현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정대현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대현이 있었어. 동명인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Tell me something, girl. 생일 파티 뭐 하냐고요? 뭐 대화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네. 간지는 부산에 있죠. 네. Find myself lonely for change. Hi hi. 아, 등업이 아직 안 돼서 다 퇴근하셔가지고 네, 금방 해주실 거예요. 간지는 집에 있어요. 스포 없는데? 스포라고 할 게 없는데? 스포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저한테 스포 같은 거 바라지 마세요. 네, 스포 없어요. I'm happy, very happy. Okay? That's my zip. Shallow now. 영국어를
영국어. 네, 지금 작업실, 연습실이에요. 네. 나는 I don't even know. 저 쉘로우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스타이즈 본도 그 작업 같이 하는 동생이랑 둘이 보러 갔는데 진짜 그 영화관에 둘밖에 없는 거야. 맨날 작업하고 늦게 보러 가니까. 그래서 그 평일날 둘이서 그 큰 영화관에서 둘이서 본 거예요. 남자 둘이서.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네. Shallow now. 두둥. 요즘에는 전 되게 예전에 어렸을 때 듣던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요즘에는 너무 많은 음악들도 있지만 그냥 저는 괜히 또 옛날 노래가 되게 많이 생각나고 떠올라가지고. 아, 오늘 12시에 준홍이 앨범 나와요? 오늘 12시야? 오늘 12시야? 오늘 12시인가요? 아, 이게 되게 늦구나. 아, 들어가야겠다. 저는 요즘 잠을 늦게 자서 거의 해 뜨면 자요. 네, 이따 들어봐야겠네요. 자꾸 예전에 어렸을 때 듣던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요. 브이앱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말을 되나? 내일 브이앱 할 수도 있어요. 네, 혹시 그러니까. 예, 네, 할 수도 있어요. 생일 파티에서요? 그거는 말해줄 수 없지. 그때 대신에. 텀블러요. 텀블러가, 항상 텀블러가 많았는데, 잊어버려요. 왜 그러지? 자주 잊어버려서. 안 써요, 그냥, 그래서. My endless love. Yeah, yeah. 네, 새로운 시작 축하해줘서 감사해요. 네, 앞으로는 진짜 좋은 모습을 많이 찾아뵐 겁니다. 제가 최근에 축가를 한번 했었거든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요. 제가 짧게 들려드릴게요. 이 가사 외운다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오,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이거를 내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스포라면 이게 스포죠. 네,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지금 라이브 한 지 얼마나 됐죠? 꽤 길게 한 것 같은데. 이게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게 기억 날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대로 내게 나를 보여줘. 와. 기억나세요, 이거? 이거 기억나려나? 여러분들, 콘서트 때 제가 했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젤로야. 12시에 젤로 앨범 나옵니다, 여러분들. 젤로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어쿠스틱 버전이구나. 알 수 없지만 싫단 말은 아니야. 좀 궁금할 뿐이야. 보여줘 just the way you are. 뭔가 옛날에 그 앨범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다. 이게 뭐지? 제, 그, 오랜만에 옛날에 그, 보관하는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어? 섀도우였어. 와. 유도 좋죠. 이 뒤에 칠판이에요, 칠판. 네. 와. 이건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거 내 거 아니다.
없었어. 전부 거짓말도 좋죠. 와. 아니, 간만에 이걸 보는데.